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난 거. 바로 한 거랑 시간이 지난 거. 시간이 좀 지난 거를 뿌렸더니 까요. 박스에 박스가 들어 있어요. 짜잔. 메리진의 모나미 패브릭 마카 드로잉 클래스입니다. 모나미에서 패브릭에 그릴 수 있는 펜이 나왔다 그래서 냉큼 샀어요. 요즘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뭔가 재밌는 걸 찾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예쁜 캐릭터 한번 그려보려고 모나미에서 나온 거 이거 좀 샀어요. 가격이 좀 4만 원이 넘었거든요. 가격이 4만 원이 넘어서 가격은 좀 비싸요.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건 도안인가 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여기에 그릴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선들이 있네요. 액자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천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두께감이 좀 있네요. 도둑하고 약간 노르스름한 삼매 느낌의 특기 있고 이거는 파우치, 조그만한 걸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사각형 경에 좀 더 큰 천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네요. 두께감이 있어서 전 여러 개 있을 줄 알았는데 세 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있네요. 여기다. 종이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게 패브릭 마카, 짜잔. 패브릭에다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패브릭 마카예요. 16가지 색으로 돼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가지 색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16가지 색인데 기본 색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여기에 껴서 결합할 수도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 뭉툭한 게 이 뭉툭한 모양이 테두리 펜이고 다른 거는 이렇게 얇은 거는 브러쉬 펜이에요. 이게 약간 표현하기가 테두리는 모양을 잡아주고 브러쉬는 그라데이션이나 색을 칠할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테두리 펜으로 그 스케치한 부분을 테두리를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색 칠을 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연습 종이에다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테두리 펜은 이렇게 선이 가느네요. 제가 주디팁이니까 주디팁이 테두리 펜이고 브러쉬 펜으로 나는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니까 오렌지 컬러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이렇게
노란색 느낌. 옐로우. 색깔은 되게 예뻐요. 메리진의 드로잉 도안을 한번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메리 라이프를 저는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줄게요. 저는 그냥 그릴 수는 있는데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줄게요. 한 번에 그릴 겁니다. 주디라고 적을게요. 하트도 그릴게요.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색깔들로. 아, 어때요? 이런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를 이 첫에다가 그리면 되게 귀엽겠죠? 하나 했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냥 저든 바로 천으로 돌아가, 도전하겠습니다. 작은 천. 요만한 사이즈죠? 사이즈가 얘랑 비슷해요. 그려보겠습니다. 천으로 도전해볼게요. 일단 저는 보라색 모자를. 좀 더 진하게 칠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물에 얼마나 그거 한 지금 바로 뿌리니까 이게 다 먼저 나와요. 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그냥 약하게 나오는데 좀 더 말리면 오 안 번져요. 그냥 이대로 써도 돼요. 대박이네. 좋네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 뿌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옷 같은 거나 캐릭터 그려줄 때 이 모나미 패브릭 마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나름 캐릭터 앳 느낌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만의 스타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막 그릴게요. 이거는 이번에 테두리펜 블랙, 테두리펜 블랙. 너무 작아.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살짝 그리기가 까다로워요. 원래 여기에 테이프 같은 걸로 어때요? 짜잔. 재밌어요. 주디 TV가 어린이 TV처럼 됐어. 귀여워.
이것도 되게 귀엽죠. 이것도 어떤 식으로 수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너무 예쁘죠?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테두리펜이 있는 데는 색이 안 번졌는데 테두리펜이 없는 데는 색이 막 탁 번져버리네요. 일단 한번 잘 말린 다음에 빨아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테두리펜이 없는 거거든요. 테두리펜이 없으니까 다 번졌어요. 테두리펜의 용도는 이게 이거를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번지지 않았죠. 테두리펜으로 된 데는, 얇게 된 데는 색을 많이 써서 번진 건가? 다 묻어나오네요. 일단 바로 하면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잘 말려서 이거는 아까보다 좀 말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뿌려볼게요. 시간이 좀 지난 거, 바로 한 거랑 시간이 지난 거, 시간이 좀 지난 거를 뿌렸더니 하나도 안 번져요. 이거는 금방 타고 바로 물을 뿌리니까 번졌는데, 이렇게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 팬이 다 마를 때까지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번졌거든요. 재밌네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편지 같은 거 써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으로 해가지고 액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선물해주면 되게 귀여운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